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려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중심으로 북으로 갈라 나간 후로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00여 년이 흘렀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605년에 1차로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주전 597년에 2차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그리고 오늘 예언자인 에스겔 등 많은 백성들이 함께 바벨론에 끌려오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37장은 한마디로 그 주제가 남왕국과 북왕국이 한 나라로 통일되도록 회복시킨다, 이런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이 바로 37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스겔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상징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예언을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4장에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또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각각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 5장에는 에스겔이 자기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씩 나누고 불에 태우고 또 칼로 자르고 바람에 날려보내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이것은 불과 칼로 백성들이 죽고 나머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말에 의존해서 듣게 될 때는 우리가 다소 막연하고 또 추상적일 수 있지만 말보다 이런 행동은 강렬한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의미 전달을 더 훨씬 파워풀하게 할 수 있고 생생하게 와닿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16절부터 19절까지가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신 그 에스겔의 상징 행동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하십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이니까 그 말은 남유다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지배하는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라고 한 내용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각각 쓰라고 하지 않으시고 양쪽 모두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쓰게 하십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지 수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열된 북왕국과 남유다를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하시고 통일시키시기 위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두 개의 막대기에 글을 각각 쓰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1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두 개의 막대기를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손에서 합하여 라고 할 때 합하여 라는 단어는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결시키다, 서로 있다, 분리되고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합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 나뉘어져 있던 것들을 연결해서 있는 것, 앞에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다뤘던 본문처럼 7절에서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이어지고 연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두 가지의 막대기도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지고 연합해서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손은 인간의 활동과 일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신체 기관입니다. 인간이 가진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 바로 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손을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깨달은 자로, 그리고 오늘날의 에스겔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앞에 먼저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손에서 보여준 그 일이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실 구체적인 행동들이 2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구절을 보면 주어가 다 내가 하겠다. 철저하게 이 모든 일을 펼쳐가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데리고 가실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갈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백성, 한 임금 할 때 한, 그리고 두 민족, 두 나라 이렇게 하나와 두 개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되면서
하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이 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한 백성, 또 한 목자, 한 임금. 이렇게 앞에서 에스겔이 상징 행동에서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 때 그 하나도 여기에 나오는 한 백성, 한 임금, 한 목자 할 때 그 한, 바로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그 땅, 그곳은 갈라지고 분열되고 적대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이어지는 바로 그런 일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회복, 내적인 갱신이 반드시 함께 동반돼야 됩니다. 에스겔은 앞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 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또 이방 제사 행위들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 규례를 어기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죄라고 일컫는 행위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출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행위들로부터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이든 공동체든 죄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적으로 정결하게 되었을 때, 거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과정, 정결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어느 한쪽을 힘으로 제압하고 정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라든가 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된 후에 다른 제3자를 짓밟으려고 하는 결탁이라든가 속으로는 전혀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서 남들이 보는 눈에서만 형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기만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연합과 또 일치가 살아있는 하나됨이 살아있는 새로운 통일된 왕국은 그 백성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필요로 하는데 24절에서 그 왕을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혹은 영토적으로나 다윗 시대를 가장 번성한 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상적인 표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그 율례를 지켜서 행하도록 하는 왕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왕의 의미,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의미는 과거에 살았던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24절 이후에 이 완전히 새롭고 영광된 나라에서 그 백성들과 새로운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 평화의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고 반드시 지켜질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견고하고 또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자신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에서 말했던 그 나라, 폭력이 사라지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젖먹이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안전한 그 나라. 모든 곳에서 해됨이나 상함이 없는 그 평화의 세상. 모든 것들이 바로잡힌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일치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혹은 모임이나 단체 혹은 한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연합하는 것 같고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들은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연합과 일치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합과 하나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하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처럼 죄에 쉽게 이끌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된 상태만을 일컫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가 깨지고 분리되는 상태도 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인종, 또 종교, 경제적인 상태, 지역, 여러 가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범주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이뤄낼 일치와 연합을 이뤄낼 능력이 우리 본성 안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룰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때 사람들 간의 연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먼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멀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치는 기도는 성도의 하나됨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